서먹한 몰골로 서로를 바라보는 세 남자. 잠깐의 대화조차 주어지지 않지만 이들은 눈빛을 통해 서로를 위로합니다. 민주주의를 향한 세 남자의 처절한 투쟁기 12년의 밤 지금 시작합니다. 파마로스 나는 혁명운동단체를 만들어 독재정권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교도소에 끌려온 세 명의 포로. 많이 들어! 대무해요. 테페, 루소, 야토. 잠시 후 벽에 새겨져 있는 글귀를 발견하는데 전달받은 문서에는 이들에겐 최소한의 인권도 허락되지 않았죠. 운동하려는 낌새를 보이는 순간 빛이 들어오는 유일한 통로마저 차단해버리죠. 군대 간부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이들 앞에 나타납니다. 루소, querido. Yo voy a dejar que vos la veas, pero cualquier atentado que haya fuera vamos a tener que limpiarte. Ustedes ya no son presos, son rehenes. Tendríamos que haberlos matado en su momento. Perdieron la guerra, Pepe. Y ustedes querían cambiar el mundo. Mira la pinta que tiene. 한편, 루소의 가족은 면회 신청에 성공하는데 Papá. ¿Cómo estás, mi amor? ¿Qué tal el colegio? Qué grande estás. ¿Qué haces acá todos los días? ¿Tienes recreo? Sí, claro. 루소는 거짓말로 가족을 안심시켰죠. 그러나 아들을 보고 충격을 받은 아버지는 ¿Qué es este?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죠. Yo vine a ver a mi hijo. 얼마 후 세 사람은 다른 교도소로 이감됐고 이곳은 천장만 뚫려있는 형태였죠. 그런데 이때 군인들에겐 한낱 장난감에 불과했죠. 혼자 다른 교도소로 보내진 페페. 어느새 페페는 환청 증세를 보이고 있었죠. 얼마 후 크리스마스를 맞이한 군인들은 축제를 즐겼고 한껏 흥에 취한 군인들은 이들에게도 먹을 걸 나눠주죠. 하지만 이들은 성탄의 기쁨을 온전히 즐길 수 없었죠. 바로 그때 그러자 조용히 미소 짓는 루소와 냐토. 생각보다 벽이 두껍지 않다는 걸 인지하고는 모스보호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나마 소통할 수 있음에 안도감을 느끼죠. 어느덧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이들은 시공간에 대한 개념이 사라진 지 오래였고 어느 날 화장실에 온 냐토. 아부라테, 가가 rápido. 갑자기 주위를 살피더니 그렇게 버려진 신문을 획득하는 데 성공한 냐토는 루소에게 새로운 소식들을 전해주기 시작합니다. 같은 시각 혼자 고립된 페페의 환청 증세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데요. 이때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놀랍게도 페페 어머니는 실제로 페페를 찾아왔고 Vengo a ver a mi hijo. Anótese y espera acá.
revisando documentación. 하지만 어째선지 그녀의 면회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Lo siento, pero su hijo no se encuentra disponible. ¿Y dónde está? No, no dispongo de esa información. Vení, mamá. Volvé, mamá. 또다시 이감되는 루소와 냐토. 새로운 교도소는 쥐들로 바글거렸고 가장 큰 문제는 두꺼운 벽이었죠. 심지어 여기에 또 하나의 악조건이 추가되네요. 한편 루소는 여자 문제로 고민이 많은 군인을 발견했고 루소는 일을 저지르긴 했지만 내심 후폭풍이 무서웠죠. 그때 직업이 작가였던 루소는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뽐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딘가로 끌려가는 루소. 알고 보니 루소의 연애 편지는 벌써 입소문을 탄 것이었죠. 곧 친절하게 공책과 연필까지 대령해 주는데요. 이내 중사는 루소의 연애 편지를 확인해 보는데 Fírmela con su nombre para que quede mejor. 소문대로 완벽한 실력이었죠. Gracias. ¿Me puedo quedar con el cuaderno? Retírenlo. 얼마 후 중사는 또다시 루소를 부르더니 Traje el coche caliente. Ayer salimos. 루소에 대한 믿음이 생긴 중사는 고민을 털어놓는데요. Me casé muy joven. Ese matrimonio no me habla. Eso duele. Y ahora que quiero rehacer mi vida como una piedra en el zapato, ¿no? Todos cometemos errores. 사람 대 사람으로 루소가 마음에 들었던 중사는 작은 호의를 베푸는데요. 드디어 중사라는 뒷배가 생겼나 싶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곳으로 이감됐고 잠시 후 마주한 교도소는 전부 다 훨씬 끔찍한 환경이었죠. 루소와 나토는 페페의 목소리를 듣는데요. 한눈에 봐도 미쳐있는 듯한 페페의 목소리에 페페를 꺼내달라고 빌었지만 소용없었죠. 그날 밤 냐토는 꿈속에서 아내를 만났고 Hola, Nato. Hay alguien que quiero que conozcas. Nació en el cuartel y quiere conocerte, Nato. Gabrielita. 새로운 교도소로 이감이 결정되는데 그나마 이번에는 벽이 얇은 곳이었죠. 그런 냐토에게 조언을 해주는 루소. 다음날 딸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냐토. Y un día estaba la hija con la madre. Ve a darle de comer a los pollitos azules. Y cuando va a darle de comer, pollitos que empiezan a piar por todas partes. Pío, pío. Eso, sí. 다행히 딸은 냐토와 보내는 시간을 즐거워했지만 이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너무도 짧았죠. Se terminó la visita. Chao, bebé. Te quiero mucho, sí.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포로들의 방에 가구를 들여놓는 군인들. 하지만 이 모든 건 국제 적십자의 방문에 맞춰 짜여진 계획에 불과했죠. 얼마 후 이들은 수감자로서 인터뷰를 하러 가는데 그저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였죠. 어느 날 군대 간부는 나토를 찾아와 신경을 긁어놓는데요. 한편 페페의 어머니는 드디어 면회 신청에 성공했지만 Hola, hijo, ¿cómo estás? Bien. 어딘가 이상한 페페의 상태. ¿Está bien así? Mamá, mejor. ¿Por qué te crees que soy médico? ¿Por qué te crees que soy hermanita de la caridad? 그녀는 정신이 망가진 페페의 모습에 분노하더니 Escúchame a mí. Vos tenés que resistir y no dejes que te maten. Los únicos derrotados son los que bajan los brazos. Nadie te va a sacar lo que llevas dentro. 어머니의 말에 다시금 용기를 얻은 페페는 중요한 행사 당일 사고를 치겠다고 결심하죠. 원래 미친놈을 상대하는 게 제일 무서운 법이었죠. 페페를 감당하기 힘들었던 군인들은 급기야 의사 면담을 요청했죠. Y una psicosis delirante de que pierde la capacidad de razonar, tomar unas pastillas y dormir. ¿Es creyente? ¿Cree en Dios? ¿Qué Dios haría esto? 잠시 후. ¿Ya está? ¿Me lo puedo llevar? 바로 그때. Voy a necesitar que me firme el diagnóstico. 페페를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의사. Aguante. Sobreviva. Vamos, chica. 어느덧 군부 독재 정권에 대한 국민 투표가 이루어졌고 El pueblo uruguayo dijo no con una enorme voz al proyecto constitucional impulsado por el gobierno que deberá ahora encaminarse a un periodo de negociación. 세 사람은 희망이 있을 거란 기대 하나로 버텨왔죠. 그러다 새롭게 이감된 교도소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는데요. Fuera, fuera todos. Sargento, ¿y su novia? 그 사이 루소 덕분에 사랑에 꼴이 난 중사는 루소는 친구들과 함께 햇빛을 보고 싶다고 답했고 이들은 서로의 얼굴과 햇빛을 보며 살아있음을 느끼죠. 무기가, 프리파레세 Firme acá. Acredita que recibió un trato correcto. Mira que esto no se termina acá. Cuando estés afuera ya te vamos a encontrar. Te deseo lo mejor.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군부 독재 정권은 막을 내립니다. 오랜 세월 끝에 돌아온 이들을 반겨주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둘씩 그리웠던 가족을 만나기 시작했죠. 이들이 세상 밖으로 나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무려 12년이었습니다.
12년의 밤은 실제 역사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로 군부독재 정권에 맞서 끝내 민주주의 회복에 성공한 우루과이의 투쟁을 다룬 이야기인데요. 여담 하나 들려드리자면 극중 페페라 불리는 호세 모이카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으로 유명할 만큼 오직 우루과이 국민을 위해 모든 걸 바쳤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의 재산은 낡은 중고차 한 대가 전부였다고 하네요. 무엇보다 과거 우리나라도 비슷한 역사가 있었기에 영화 속 인물들의 감정선에 더욱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몰입도 높은 역사 영화를 보고 싶다면 넷플릭스에서 영화 12년의 밤을 찾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콘텐츠 소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